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환 테니스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복식을 위해서 발리의 임팩트를 더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발리를 잘하시려면 당연히 임팩트가 좋아지셔야겠죠. 왜냐면 발리라는 스킬은 다른 스킬보다 유독 더 많은 임팩트 기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리는 더 꾸준하고 일정한 임팩트를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연습할 파트너가 있으시면 서로 공을 던져주면서 연습을 해주셔도 되고요. 같이 연습할 파트너가 없으면 벽을 이용해서 혼자 하셔도 됩니다. 자, 연습 방법은 발리 폼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라켓으로 공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공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연습을 하실 때 한 가지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공을 잡아주실 때 공이 손에 빨려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팔을 휘두르면서 공을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 팔과 손의 위치를 그대로 두고 고정된 나의 손 위치에 공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거리만 잘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발리를 하실 때는 스윙을 휘두르듯이 임팩트를 잡아내시면 장담하는데 10개면 10개 모두 다 깔끔하고 일정하게 임팩트를 잡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고 일정한 임팩트의 느낌을 잘 알고 계시고 그 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스윙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중에서도 기본기를 가장 많이 다듬어야 되는 주니어 선수들이 많이 하는 훈련이고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일정한 임팩트의 느낌을 계속해서 잘 익혀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